야간 버스를 예약하고 있어요. 윌러라는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야간 버스 업체가 한 세네 군데 되더라고요, 일본에. 근데 제가 가는 지역으로 운행하는 야간 버스는 여기밖에 없어요. 오사카에서 출발해서 구마모토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약이 완료되면 메일이 한통 와요. 뭐 승차권은 따로 없고요. 그 버스 탑승할 때이 메일을 보여드리면 자리를 안내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12시간 후면 정들었던 이 동네를 떠납니다. 이 야간 버스가 교토에서 출발하고 여기 오사카에서는 세 군데 정차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남바역이에요. JR 남바역 우측으로 보면은 버스 터미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올라오면은 우리 잠실 환승센터 있죠? 거기처럼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 되게 잘돼 있어요. 참고로 오늘 우리가 탈 버스는 교토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사카를 거쳐서 구마모토까지 가는 버스고요. 이거 좀 찍을게요. 10시. 10시에 응. 7번 게이트요. Where is step number? 7. 아, 7 there? 이렇게 오늘 하루가 끝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가보죠. 이제 9분 후에 출발합니다. 座席番号, 오나마에? 김수민 데스. 김수민 사. 19. 19. 예, 사쿠라마치. 오케이. 하이. 하이, 알콜 소독. 오케이. 19번. 되게 어두컴컴하네. 되게 좁다. 18번? 19번. 다행히 창가예요. 근데 좌석이 이 차를 타고 10시간을 가야 된다니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좌석이 우등, 우리나라 우등보다도 편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창도 안 열려서 좀 약간 답답한 느낌. 다행인 거는 커튼을 쳐서 좀 프라이버시는 지켜지는데 그게 답니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배 타고 그냥 편하게 배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았어요. 멀미 봉투랑 침대화가 있군요. 다행이다. 좌석은 한 이 정도 젖혀지는데요. 눕는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눕는다고는 말을 못하고 고속버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초라한 휴게소네. 별것도 없네? 진짜 너무 없다, 뭐가. 화장실 정도만 있는 휴게소네요. 버스는 좋아요. 버스는 되게 현대식 버스인데, 이제 앞으로 7시간 더 타고 가는데 미치겠어. 우와. 지금 버스에 경찰 두 분이 타셔서
승객 두 분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연행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경찰분들이 막 바닥을 막 살피고 뭔가 버스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연행에 간 그 분들이 앉아있던 좌석을 막 이렇게 막 손전등으로 비춰서 막 살피고 살다 살다 참 별일을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밖에 버스 밖에 경찰분들이 열 분도 넘게 오셨어요. 신나가다가 오래 마시대 오늘の方にはねご迷惑をおかけしました。 ただまね、降車していただきました。 おりましてね。 지금 사람들한테 뭔가 쪽지 같은 거를 돌리고 있습니다. 뭐지? 이름인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블랭켓을 준다고 들었는데 블랭켓이 없는 것 같아요. 발시려워요. 이제 거의 도착한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한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어제 그 범인 검거하는 것 때문에 그 휴게소에서 한 2시간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버스는 일단 좀 많이 불편했고요. 비슷한 가격이면은 다음번에는 배를 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교통수단이 늦게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심지어 동네 마을버스 같은 걸 하나를 타더라도 1분도 안 늦고 시간 맞춰서 딱딱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1시간이 늦었습니다. 예정보다. 하여튼 모험왕별이의 첫 번째 야간버스 여행은 약간 좀 불편하고 살짝 추웠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